빠방하이. 반응이 좋았던 심슨 속 미국 음식 문화편 형, 즉 오늘은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인들이 닭다리를 싫어하는 이유부터 마개조된 한식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심슨 속 미국 음식 문화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튀김 쳐더를 미국인들 뭐? 안 튀겨 먹는 음식이 없습니다. 감자튀김의 인기는 말해 뭐해. 오레오 튀김, 초콜릿 튀김, 햄버거 튀김, 치즈케이크 튀김, 심지어 콜라 튀김까지. 보기엔 생소해도 정말 맛있다고 하죠. 역시 먹자랄. 여기엔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보다 치킨의 인기가 없는 건데요, 그나마 프랜차이즈라고 할 만한 건 KFC뿐. 우리나라 치킨집 수가 전세계 맥날 매장수보다 많은 것과 비교하면 더 초라하죠. 닭도 많이 먹겠다, 튀김도 좋아하겠다, 우리나라만큼 인기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치킨은 그리 대중적인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닭다리는 극혐하는 사람이 많죠. 미국에서의 치킨이라 일명 소울푸드로 분류됩니다. 소울푸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추억이 담긴 음식, 인생 음식 정도로 쓰이지만요, 미국에서는 흑인 음식을 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소울 음악과 비슷한 맥락이죠. 소울푸드는 주로 아프리카계 흑인이 많은 미국의 남부 음식으로 대변되는데요, 겁나 기름지거나 짜거나 달달한 게 특징입니다. 옥수수빵, 잠발라야, 바비큐 등이 유명하죠. 그래도 대표적인 건 역시 프라이드 치킨. 여기엔 슬픈 과거가 숨어 있습니다. 과거 백인 농장주들은 오븐에 굽는 형태의 닭 요리인 로스트 치킨을 즐겨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닭가슴살, 닭안심 등 단백질이 풍부한 화이트 미트를 즐겨 먹었죠. 그렇게 먹고 남은 부위인 닭다리, 목, 날개, 다크미트라고 불리는 부위는 흑인 노예의 몫이었는데요, 기름기가 많고 비린내가 나다 보니 양념 및 시즈닝을 해서 튀긴 게 그 시작입니다. 이처럼 프라이드 치킨 이꼴 흑인 음식이란 이미지가 강해서 피자, 햄버거 등 다른 미국 음식에 비해 에서는 대중성이 떨어지는 편이죠. 부위 중에서도 닭다리는 특히 안 좋아합니다. 미국인들이 이해 못하는 우리나라 문화가 닭다리 가지고 싸우는 거라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치킨집에서 조각으로 판매하는데요, 화이트 미트, 다크 미트 구분해서 판매한 게 조각 판매의 시작이죠. 치킨뿐만 아니라 다른 닭 요리에서도 닭다리는 최하 취급입니다. 부위별 가격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치킨 닭다리가 얼마나 맛있는데 먹자랄 취소. 미국에서 치킨 포지션을 담당하는 곳 따로 있습니다. 바로 피자. 미국 배달음식의 대명사로 미국 전역의 피자 가게만 8만 개에 육박. 전체 인구 중 13%가 매일 피자를 먹는다는 통계도 있죠. 호모도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피자 먹방 한번 보실까요? 와? 뭐 피자 맛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미국에서 유독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연합국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우유 생산을 대폭 추가한 미국. 우유는 유통기한이 얼마 되지 않으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분유와 치즈 형태로 가공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미친 듯이 늘어나버린 생산량, 종전에서 더 이상 수출할 곳도 없어지면서 난리가 나는데요, 처리가 곤란해지니 미국 정부는 전국에 치즈를 무료로 뿌립니다. 그때부터 모든 음식에 치즈 폭탄이 투하. 전연령이 저렴하게 치즈를 접하면서 미국인 맛 이꼴 치즈로 변해가죠. 그중 가장 큰 버프를 받은 게 피자입니다. 안 그래도 오리지널 이태리 피자보다 크기도 대빵만해지고 토핑도 대폭 추가됐었는데 여기에 치즈 폭탄으로 마개조 미국식 피자가 탄생했죠. 우리나라와 달리 치즈도 워낙 저렴하니 현재 물가 기준으로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엄청 저렴했는데요, 이렇게 큰 피자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니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 피자 종류도 넘쳐납니다. 피자우, 도미노 피자 같은 체인점들은 우리나라의 롯데리아 같은 이미지로 저렴하게 배채운다는 느낌이 강하고요, 진짜 피자 덕후들은 지역의 피자집들을 방문하죠. 치즈 높이만 최대 7cm에 달하는 시카고 피자, 정통 이태리 피자 스타일과 비슷한 뉴욕 피자, 사각형 모양의 팬 피자로 유명한 디트로이트 피자, 진도우로 바삭바삭한 식감의 세인트루이스 피자, 파인애플 토핑이 들어가는 하와이안 피자 등 종류도 정말 많죠. 맛집에서 먹으면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피자의 세계는 나중에 자세히 소개할게요. 피자를 먹는 문화도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릅니다. 서브웨이처럼 피자 토핑을 모조리 선택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가장 다른 점은 피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피자 주문할 때 피클은 당연히 주는 거잖아요. 미국에서의 피자와 피클 조합 의외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할라피뇨를 먹는 경우는 있어도 피자에 피클 하면 다들 잉? 하는 반응이죠. 물론 피자의 본고장인 이태리도 마찬가지. 피자에 피클을 먹는 건 치킨에 치킨무 먹는 것처럼 메인에 밑반찬 깔맞춤한 우리나라 문화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미국 문화인 줄 알았는데 충격.
어떤 먹방이든 야무지게 먹는 호머, 햄버거, 바비큐, 뷔페, 샐러드, 과자, 보기만 해도 군침 돈다는 뭐 여기까진 다 아는 맛인데요. 베이컨보다 지분율 높은 이 음식, 짐슨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탑3 안에 드는 이 음식, 바로 복차. 맛있게는 생겼는데 말이죠. 뭔 맛이길래 저렇게 좋아하지?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음식이라 상상이 안 갑니다만 이거 미국의 근본 음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삼겹살이 있다면 미국에는 복차비 있는데요. 베이컨, 햄 같은 가공육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소비되는 돼지고기가 복차비입니다. 미국에서 돼지고기 하면 복차비 떠오를 정도로 사랑받는 음식이죠. 도대체 복차비 무엇이냐? 부위로 치면 돼지의 갈비살입니다. 돼지고기 스테이크는 지방이 많은 돼지의 어깨 부위라면 복차비는 지방이 적은 등뼈에서 잘라낸 부위인데요. 살코기가 많아서 좀 퍽퍽한 게 특징이죠. 닭도 가슴살 같은 살코기를 좋아하듯이 돼지고기도 살코기에 환장을 합니다. 그래도 그냥 먹긴 퍽퍽해서 꼭 소스와 반찬을 세트로 먹는데요. 사실상 복차비는 소스가 본체라는 가장 많이 곁들여 먹는 소스는 달달한 베리 계열의 소스, 달달 상콤한 애플 소스, 마요네즈 베이스의 화이트 소스, 달콤 짭조름한 바비큐 소스, 상큼한 머스타드 소스. 여기에 푹 찍어 먹으면 퍽퍽함이 상쇄되면서 그리 맛있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무난하게만 먹을 미국이 아니죠. 이것도 각종 마개조로 별의별 레시피가 탄생했습니다. 짐슨네처럼 치토스 가루로 튀긴 치토스 폭찹도 있고요. 햄버거처럼 먹는 폭찹 샌드위치, 꿀마늘 소스로 만든 꿀마늘 폭찹, 우리나라 돼지갈비 느낌의 코리안 스타일 폭찹, 베이컨을 돌돌 만 베이컨 폭찹까지. 와! 먹는데 진심인 미국 사람들, 췌장 걱정만 없으면 이런 음식만 먹고 살고 싶네요. 피자는 이태리 음식, 치킨은 기원이 애매하고, 폭찹도 미국 본토 음식이라고 하긴 뭐하고, 사실상 미국 음식이라고 할 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다문화이다 보니 딱히 오리지널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음식 분쟁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죠. 이런 미국도 절대 잃지 못하는 음식이 있으니 땅콩버터. 미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으로 가장 미국적인 음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심슨에도 틈만 나면 나오잖아요. 그만큼 많은 미국인이 땅콩버터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땅콩버터에 진심이냐면요, 매년 1월 24일은 땅콩버터의 날이고요. 땅콩버터 쿠키, 땅콩버터 치즈케이크, 땅콩버터 쉐이크 등 수많은 디저트에 땅콩버터가 들어가죠. 가장 유명한 레시피는 땅콩버터와 젤리 샌드위치, 일명 PB&J. 스폰지밥이 심심하면 먹는 진넛버터 샌드위치가 이 패러디이고요. 심슨에서도 심심하면 나오죠. 레시피는 정말 간단합니다. 한쪽엔 딸기잼, 한쪽엔 피넛버터를 바르고 합쳐주면 끝. 간단하지만 맛은 확실하죠. 어쩌면 아침으로 베이컨이나 시리얼보다 많이 먹는 조합인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먹는 피넛버터 샌드위치 양이 평균 1500개라고. 이렇게 자주 먹는다고 딱히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에서 땅콩버터 샌드위치는 우리나라의 김치찌개와 같은 포지션으로 엄마의 맛, 추억의 맛 같은 인식이 있는데요. 저소득층 아이들은 1년 내내 점심에 피넛버터 샌드위치를 먹기도 하고요. 군용식으로도 많이 나와서 단연 국민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에서 땅콩버터 하면 칼로리 어쩔? 엄청 헤비한 느낌이 먼저 들잖아요. 이거 시작이 건강식이었다는 건 아셨나요? 남미에서 들여온 슈퍼푸드 땅콩. 하지만 소울푸드라는 인식 때문에 미국에서는 잘 먹지 않았습니다. 맛도 있고 먹기 좋게 만든 게 땅콩버터였는데요. 미국 상류층에서 건강식으로 소소한 인기를 끌었죠. 1890년에 켈로그를 만든 존 켈로그가 특허를 사들이고 자신의 요양원에서 건강식단으로 제공한 게 시작. 이후 대중화를 거쳐 지금의 땅콩버터의 모습이 된 겁니다. 지금도 은근 건강식인 게요. 버터 같은 질감이어서 땅콩버터이지 안에 버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땅콩 함유량이 90% 이상이 대부분, 많으면 100%인 것도 있고요. 첨가물도 적어서 다이어트 식단에도 많이 포함되죠. 이참에 땅콩버터 다이어트 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미국 속 한국 이미지,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잘 모른다, 아니 미국 분위기 자체가 다른 나라에 큰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요. 한식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비빔밥, 김치, 고추장, 불고기, 심슨에도 한식은 종종 나왔습니다만 역시나 인지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일식, 중식은 나름 메인 음식으로 자리 잡은 것에 비하면 아쉬운 편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쌀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는 미국인이 워낙 많습니다. 떡볶이가 대표적인데요, 떡이 이를 움켜쥐는 느낌이라 불호가 많아서 현지화가 쉽지 않았다고. 비빔밥은 샐러드에 밥을 섞어 먹는 느낌이라 불호가 많다고 하네요. 게다가 맵다는 이미지도 많지 마늘향도 워낙 좋아하지 않아서 미국 진출이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식으로 마개조된 한식들은 매니아들 사이에서 소소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먼저 김치. 김치는 알려진 한식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로 불리는데요. 미국의 김치는 일종의 피클 같은 느낌으로 젓가락 안 써서 상큼하고요. 매운맛은 1도 없습니다. 올리버쌤이 먹기도 한 동치미 맛 나는 김치 음료, 김치 케첩
등의 제품이 나오기도 했죠. 둘, 양념치킨. KFC로 불리는 양념치킨. 우리나라에서 밀던 한식도 아니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잘 먹히는 편입니다. 미국식 레몬 탕수육, KFC 양념치킨 등 소스 닭튀김 요리에 익숙해서 그런지 매니아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이외에도 LA 갈비, 불고기 같은 음식들이 소소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의외로 가장 인기 있는 건 김. 우리나라처럼 밥에 먹는 건 아니고 간식으로 자주 먹는다고. 코스트코에도 팔고 있고 웬만한 마트 과자나 해외 음식 섹션에는 꼭 있다고 하죠. 김치나 비빔밥 같은 음식 말고 양념치킨, 갈비, 김을 밀면 더 대중화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와는 너무 달라서 신기한 미국 음식 문화. 건강 생각만 안 하면 삼시세끼 먹고 싶네요. 마무리. 아직 심슨 속 신기한 미국 음식 문화 1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십시오. 오레오?